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박넝쿨과 니느웨입니다. 이 박넝쿨은 식물이고 니느웨는 큰 도성이죠. 12만 명이 살고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박넝쿨과 이 니느웨 성은 전혀 비교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박넝쿨 따위가 12만 명이나 사는 어마어마한 도시와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박넝쿨을 니느웨보다 더 아끼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박넝쿨을 니느웨보다 아끼는 이 요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박넝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박넝쿨과는 조금 다르다 그래요. 요나가 지금 거하고 있는 그 지역의 박넝쿨은 이 피마자 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무가 아니라 식물이죠. 이 피마자에서 뭐 기름도 많이 짜내고 그걸 일부러 심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우리의 그런 피마자하고 좀 다르다 그럽니다. 좀 단연생 식물이고요. 조금 더 높이 자라고 또 잎도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늘 가리기에는, 그늘이 되기는 적당한 그런 식물이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이 하룻밤에 정말 생겼다가 또 없어지는 그런 연약한 식물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당시에 어떤 한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은 이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약 너비가 그 19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도 한 8, 9만, 10만만 돼도 시가 될 수 있는데 12만 명이 살고 있었던 큰 도시였다는 거죠. 최대 강국 중에 하나였던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이죠. 그 어마어마한 곳에 정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큰 도성.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니느웨보다 오늘 이 작은 식물을 더 아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도 나의 이 자그마한 박넝쿨을 수많은 수십만의 수백만의 영혼보다도 더 아끼고 있는 우리 삶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작은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수많은 수십만 명의 영혼들이 고통받고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져도 우리는 그만큼 슬퍼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쭉 여러 차례 읽으면서 하나 그 중요한 요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 짧은 1장부터 4장까지에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을 대해서 세 번 화를 냅니다. 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해서 어떻게 화를 낼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 세 번이나 화를 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식으로 그 마음의 분노를 표출하는데 그 세 번의 화가 이 박넝쿨 때문이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박넝쿨이 뭡니까? 자기가 아끼는 것들, 자기가 아끼는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들을 정말 고통받을 때 또 자기가 아끼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희생하려고 할 때 요나는 화를 냅니다. 그 세 번의 박넝쿨, 화를 냈던 그 장면들을 중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의 박넝쿨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나의 첫 번째 박넝쿨은 원치 않는 사명을 받았을 때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너희가 지금 악하게 사는 그 악독들이 하나님께 상달됐으니까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사명을 받았을 때 너무 싫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니까 요나가 살고 있었던 이 요나 시대는 적어도 100년 전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외세의 침략을 끊임없이 받는 그런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미워하잖아요.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부터. 그러니까 요나는 1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자기 나라를 침범했던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원한의 고리는 정말 끊어지지 않는 그런 고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죠. 너무나 싫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적국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도 애국자인 나에게, 민족주의자인 나에게 어떻게 이런 명령을 시키십니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자기의 그 반항을 표출합니다. 요즘도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말 듣기 싫어서 반항하는 최후의 보라가 뭡니까? 나 집 나갈 거야,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 나갈 거야, 반대로 튀는 거, 청개구리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 다 반대로 하는 게 반항하는 거죠. 그게 반항기지 않습니까? 오늘 요나는 마치 사춘기 소년처럼 반항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 풍랑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풍랑을 이기지 못한 선원들이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짐들을 다 갖다 버립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신이 노해서 그런 거니 우리가 한번 제비를 뽑자. 누가 죄인이 여기 탔다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니 이제 이유는 알았지만은 어떻게 요나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 해도 선원들이 던져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봅니다. 그런데 풍랑이 점점 더 심해지니까 어쩔 수 없어서 요나를 바다 위에 던져버리니 풍랑이 곧 잔잔하게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시기 위한 그 방법인 것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에서 요나가 끝까지 자기 박농구를 부여잡고 목숨을 버리는 모습을 봐요.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대단한 애국자 아닙니까? 적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기 한몸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죽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화를 내고 반항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박농쿨이 된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박농쿨이 돼서 이 박농쿨을 니느웨 12만 명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민족을 사랑하고 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치 고귀한 순교인 양 바닷속에 스스로 뛰어 들어갔다는 것이죠. 성경을 주석한 마르틴 루터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원수 국가인 아수르 제국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전하는 것보다 요나는 차라리 죽기를 택한 것이다. 이렇게 주의를 해놨습니다.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니느웨를 위해서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는 제물로 쓰셨습니까? 불순종하는 자는 물속에 빠뜨려 죽어라 하고 죽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도 사랑하신 거예요. 사명자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요, 그 사명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를 위한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셔서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우리에게 품게 하셨다면 그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가 소모품이고 수단이고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셔서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기도실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게 하신 거죠. 그 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어두컴컴하고 정말 끔찍한 기도실에서 요나는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오게 되죠.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요나의 기도죠.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니느웨는 적국이고 이스라엘은 나의 방농쿨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그가 구원하심의 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왜? 자신이 살아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순종한 불충성한 죄인이 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구할 때에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불순종한 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느느에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명을 붙들고 다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방농굴이 우리 나라일 수도 있고 우리 기업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포기할 때 배에 있는 짐들도 버려지고 결국 바닷속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모든 것을 취하실 거예요. 왜?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방농쿨을 내려놓고 이 사명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요나의 방농쿨은 무엇입니까? 원치 않는 니느웨 구원입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박농쿨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폭발하고 만 것이죠. 이제 니느웨를 가서 사흘 동안 구석구석 돌면서 복음을 이제 전할 때에 그들이 돌아오지 않기를 은근히 바랬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기를. 그리고 보통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들이 회개합니까? 우리가 그 열왕기 또 역대기를 보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들이 듣고 회개합니까?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 가두고 잡아 죽이고 이렇게 박해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것도 적국 백성인 요나가 와서 사흘 동안 회개를 혼자 외친다고 하면 가두고 때리고 잡아 죽여야 될 텐데 왕으로부터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합니다. 신하들이 회개합니다.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심지어 짐승들한테까지도 굶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민족을 용서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뒤집어진 겁니다.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이런 은사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대충 해도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예. 대충 그까이까 거시기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간 떼고 내려가도 막 그냥 통회자복하고 눈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회개가 일어나면 야 진짜 신기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해도 이 말씀이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역사심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백성이 회개할 때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나서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기 한 가지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성질 부리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성질을 부린 거예요. 아유 대닥대닥. 요나서 4장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차라리 이 꼴 안 보고 내가 죽고 싶습니다. 질투심이 폭발을 한 것이죠. 하나님 왜 악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을 그렇게 100년 넘도록 괴롭힌 저 백성들을 부강하게 하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당한 화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신자가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것은 나의 박농쿨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박농쿨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하기 때문. 이 교만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나는 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하고 당연히 박농쿨은 내 건데 니느웨는 멸망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지 무엇입니까? 여러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니느웨와 다를 바 없는 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은혜로 예수 믿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멸망의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먼저 입은 자예요. 절대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느웨 아직 늦게 돌아온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환영하고 안아주고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도원 비유처럼 먼저 믿은 우리가 더 열심히 일했던 우리가 초신자들이 돌아올 때에 정말 새신자들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허파를 벌려 감격하며 환영해주는 우리의 모습이 요나처럼 화내지 않고 박농쿨을 사랑하지 않고 니느웨를 사랑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니느웨만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요나도 사랑했다는 것이 저는 요나서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 비중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1장과 3장만 있으면 충분한 게 요나서입니다. 충분해요. 그런데 2장과 4장이 왜 있습니까? 2장은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오고 4장은 박농쿨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2장과 4장은 온전히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말. 비중이 50%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시고 니느웨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요나가 화낼 때마다 별 왔었다면 니느웨보다 먼저 멸망당했을 것이 요나인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먼저 믿은 성도들을 불충했다고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날마다 물속에 빠뜨려 죽게 만드셨다면 책망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잃어버린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시지만 저 여러분도 사랑하셔서 요나서 두 장을 할애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 요나의 박농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치 않는 상실. 원치 않는 상실. 우리는 성공을 원합니다. 항상 이 박농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빼앗아 가셔서 우리에게 상실감을 주셔서 그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한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난 요나는 성 밖으로 나와버립니다. 나와버려가지고 이제 한 초막을 지어놓고 그 성을 내려다봅니다. 이 성이 어떻게 되나. 저들의 회개가 가짜일 거야 아마. 그들이 돌아서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야. 이게 정이지. 이게 정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덥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빛이 쬐니까 그 초막 안에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농쿨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박농쿨이 순식간에 자라서 그 이파리들을 펼치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늘 아래 탁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시원해요. 여기서 요나가 4장 6절에 그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이제 설교자들이 굉장히 중심을 두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4장 6절 오늘 이르기까지 요나가 한 번도 기뻐했다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명을 받았을 때도 기뻐하지 않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도 기뻐하지 않아요. 복음을 증거할 때 왕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돌아올 때도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자기 설교를 듣고 수많은 백성이 성이 발칵 뒤집혔는데 그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 한 번 기뻐했다는 표현이나 그것도 매우 기뻐했다는 표현 박농쿨로 인하여 자기가 그늘 아래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시원함을 줬다고 매우 매우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런 일은 없습니까? 무슨 일을 했는데 조금 돈 좀 벌고 좀 내가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승진도 되어지고 뭐 조금 원하는 일들이 잘 풀렸을 때 우리는 매우 매우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간증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주셨다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한 영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한 영혼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내가 뭔가 충성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다고 감격하면서 기뻐했던 적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야, 금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방 봉사를 주셨어. 할렐루야! 크게 기뻐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역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는 분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복권 맞았어요 하면서 좋아하시는 분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박농쿨이고 이게 니느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주신 이유를 깨닫게 하십니다. 벌레들을 보내서 순식간에 다 갉아먹어버리시고 제거해버리시니 요나가 이렇게 한탄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죽는 게 낫다고 승질을 부립니다. 하나님 앞에 죽여주시옵소서. 박농쿨 빼앗아 갔다고 죽여주시옵소서. 자기가 키운 박농쿨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박농쿨, 잠시 썼으면 고맙다고 뭐 가져가셨으니 이제 할 수 없다고 인정해야 될 박농쿨이 마치 오래전부터 원래 자기 있던 것처럼 자기가 수고하고 핏더블려 모은 재산인 것처럼 그것을 취하실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탄식하고 슬퍼가지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다면 대부분이 뭡니까? 상실이에요. 상실. 있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통곡하고 운다는 거지 없는 것 구하면서 통곡하고 울진 않아요. 있었던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당황하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습니다. 있었던 당연한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통곡하고 옵니다. 멀쩡했던 집이 있었는데 집이 순식간에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날아갔을 때 이 상실감 때문에 통곡하고 옵니다. 자식을 잃은 고통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실의 고통처럼 큰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요나의 박농쿨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욥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이 상실의 박농쿨을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니느웨를 빌어서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상실 때문에 성질 부리는 거 절대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얼마 전에 잘 알고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본교회에 있었던, 자신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얘기하시는데 교훈이 되더라고요. 한 성도님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들은 거죠. 이 성도님 부부는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부부랍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부부인데 하루는 좀 은혜를 좀 또 받고 싶어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는 늘 그 중간이나 뒤에서 예배 드렸는데, 여보, 우리는 오늘 좀 일찍 가서 좀 우리 맨 앞자리 가서 한번 예배 드려봅시다. 굉장히 결심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꼭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좀 일찍 와서 맨 앞자리 딱 앉았대요. 오늘 요 맨 앞자리 앉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누가 어깨를 톡톡톡 찔러드래요. 거기 내 자리인데 비켜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오늘 은혜 좀 받을라 했더니 마귀가 역사하는. 딱 쳐다보니까 인상도 험악하게 생긴 성도예요. 아, 그래서 성질을 딱 부렸어요. 아니, 예배당에 자기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일찍 와서 앉았으니까 일어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따졌대요. 그랬더니 뭐 필요 없어요. 거기는 원래부터 내 자리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내 자리니까 하여간
뒤로 가라는 거예요, 뒤로. 그래서 멀리 가지 않고 그 사람 바로 뒷자리 양보해 줬답니다. 은혜가 되겠어요? 계속 그 머리 뒷꼭지가 사단의 뒷꼭지로 보이는데 뿔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막 부글부글 끓고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이제 예배 시간에 목사님 기도를 시켜서도 통성 기도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 기도하는데 아이 앞사람도 자기가 뭘 잘났다고 그 성질 부리고 뭐 말 한마디 했다고 이제 미운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뒤를 딱 돌아보면서 그거 좀 조용히 기도합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폭탄을 맞은 거예요. 이제 머리가 폭발이 해가지고 견딜 수 이런 인간하고 내가 한 교회에서 예배 생활 이게 무슨 교회냐 이거야.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해서 목사님 쫓아가려서 목사님한테 따지고 들고 내가 교회를 떠나든지 그 사람을 목사님 혼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목사님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권사님인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보 잘 내 얘기 들어봐요. 이 자리는 내 자리입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까지 쫓아내는 그런 성도가 있는 자리, 앉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를 조용히 기도하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가 앉는 자리, 그 자리에 안 하는 것이, 안 앉아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람 옆에 앉아서 예배드렸으면 당신은 은혜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 상종하지 말고 우리 은혜 받읍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부리고 화를 내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잘 참고 목사님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 얘기 듣고 제가 참 오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맨 앞자리 자기 자리라고 앉아있는 사람 쫓아내는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니느웨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박농쿨 사랑하는 사람, 자기 박농쿨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박농쿨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40일 연속 기도하고 누구보다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막 주여 삼창 자라고 아멘 자라고 하면 무조건 이 은혜 충만한 성도로 알고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박농쿨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박농쿨 지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는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니느웨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례할 수가 없고 그렇게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거죠. 오죽하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인데도 착하네요. 저 사람은 기독교인 교회 다닌다는데도 정직해요.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우린 여기서 깨달았어요. 정체를 알았어요. 박농쿨 사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니느웨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오직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쓰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같이 아낀다는 말은 똑같지만 요나는 박농쿨을 아꼈고 하나님은 요나도 아끼시고 니느웨도 아끼셨습니다. 모든 영혼을 아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박농쿨이냐 니느웨냐 이런 선택이 주어졌을 때 이것처럼 유치한 선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박농쿨을 통해서 기뻐하기도 원하시고 니느웨도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려야 저걸 찾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에 요나가, 이거는 후담이에요, 만약에 요나가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는데 기뻐했다면 하나님은 박농쿨을 사라지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가진 박론군, 우리의 신념일 수도 있고 우리의 고집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박론쿨을 포기해서라도 니네를 사랑해야 한다면, 그것이 사명이라면 우리는 한 영혼 구원한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니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박론쿨도 주시고 니네도 주시는 그런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전도 기간 동안에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한 영혼 구원하는, 니느웨의 한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